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위안도 받고 의아도 하시겠지만 저한테는 그 데드라인이 저에게 있어서 영감입니다. 지금 말도 좀 이제 늦게 하지만 좀 행동도 느리고 결정도 느리고 그래서 어떤 저를 그 압박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쪼여올 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고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때는 그 전에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도 데드라인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식상해지는 아이디어가 되어가고 제가 만들었던 곡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사실 마지막에 정말 억지로 나온 음악들이 많아요. 한 번은 이게 쭈그리면서 자다가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는 영화를 할 때 그 도저히 그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이 마지막까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막 그럴 때 갑자기 그 대사 중에 엄마가 그 아들한테 이 그 머리 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이 머리 이렇게 돌리는 그런 걸 해서 돌리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그러다가 그 아이디어로 계속 그 뭔가 이렇게 돌리는 느낌을 받았었어요. 그러다가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 반주를 넣어보자 해가지고 했던 그 마더의 그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됐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. 또 뭐 이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나중에 그 멜로디 이제 막판에 가서 그 후반 작업할 때 가서 이제 나온 거죠. 그 이제 그 영감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무슨 뭐 마음 속에 들리는 소리, 고요 속에서 들리는 소리 뭐 이렇게 가다가 저한테 정말 제일 바로 저한테 와닿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그 데드라인이 제가 뭐를 만들 수 있게 한 가장 큰 그런 그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걸 영감이라고 감히 표현하고 싶고요.